야, 박력 있는데 나 편히 앉죠. 야, 어디서 왔어요? 좀 가까이 와봐봐. 전주 코롱 하늘채에서 왔어요. 아, 전주에서 왔어요? 나는 어디 멀리 거기서 관광 온 줄 알았는데. 남부시장은 자주 왔었어요? 그냥 띄엄띄엄 조금 많이 왔어요. 띄엄띄엄 조금 많이. 어렵네. 띄엄띄엄 조금 많이. 몇 살이에요? 몇 살 참 누구예요? 8살이에요. 8살은 1학년인 건가요? 네. 이름이? 이윤준이요. 윤준이구나. 야, 아니 윤준이군.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커튼을 딱 올리니까 올리자마자 인사를 먼저 하는데 인사성이 너무 밝은 거 아니야? 누구한테 배웠어? 그냥 평소에 인사 많이 해요. 인사 많이 해? 그래. 여기 오니까 어때요? 그냥 약간 좀 어색해요. 어색해요? 여기 방송국이? 네. 그 윤준이는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데?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. 축구선수가 되고 싶구나. 아, 나는 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할 줄 알았어. 아저씨처럼 이렇게 DJ 할 줄 알았는데. 근데 지금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거든? 괜찮아요? 잘 모르겠어요. 일단 들어왔으니면 어쩔 수 없어. 그리고 나중에 아저씨가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해서 이제 계속 올려놓을까 유튜브에. 에, 그래도 돼요? 네. 알았어요. 네. 그리고 저 윤준이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? 딱히 없어요. 딱히 없어요? 요즘 저 그 어린 친구들이 뭐 아이콘에 뭐 사랑을 했단가 이 노래 좋아하는데 혹시 알아? 저는 아이콘의 죽겠다를 더 좋아합니다. 아, 아이콘의 죽겠다라는 노래가 있어요? 네, 그 노래를 더 좋아한다고? 그럼 아저씨가 그 노래 틀어줘야지. 네? 지금 누구누구 온 거예요? 엄마랑 누나 둘이랑 아빠 저 이렇게 왔어요. 와, 엄마랑 누나 둘하고 나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보나? 네. 그랬구나. 야, 윤준이 이쁨 엄청 받겠는데.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나랑 아빠랑 엄마랑한테 한마디 해요.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. 혹시 누나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. 그렇게 하지 말라고. 누나 그만 좀 시켜. 어? 힘들어! 힘들어? 자, 누나 대답을 해야지. 알았다고 해. 알았대. 아, 누나가 이제 여기 방송 통해서 약속했으니까, 에, 그만 시킬 거예요. 오늘 멋져요. 이렇게 인사도 먼저 하고 탁 들어오라니까 그냥 용기 있게 들어오고. 화이팅 한번, 화이팅. 화이팅. 그리고 저 윤준이 뭐 선물 하나 줘야겠는데, 저기 그 뭐야 그 뭐죠 주머니하고 그 병하고 하나 주세요. 네, 야, 네, 인사를 잘하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. 자, 고마워. 자, 여러분 잠깐만 이제 윤준이가 좋아하는 죽겠다는 좀 선곡을 한다. 어이구, 저 선곡을 한 다음에 잠깐만요.